오늘 유닛 4 공부할게요. 제목을 보시면 키즈랜드라고 나와 있는데 키즈 여기 조금 어색하죠? 여기 어퍼스트로피인데 뒤에 S가 없네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 한 명일 때 이렇게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즉한 명이거든요. 한 명. 메모 같이 할게요. 빨강색 안 보이면 이쪽쯤에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아이들은 우리가 영어로 키즈라고 하죠. 아이들. 이건데, 아이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apostrophe를 쓰고 뒤에 s가 오면 그 s는 없애버려요. 영어에서.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의. 요거는 두명 이상일 때. 그래서 키즈랜드는 아이들의 랜드는 뭐 땅도 되고 나라도 되고 아이들의 나라. 요게 제목이에요, 오늘. 단어 따라 쓸게요. 써주시고 빠르면 멈췄다 하세요. 보니까 그 직업 체험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진이. 키즈랜드. 웰컴 투 마이 키즈랜드. 웰컴 투도 외워주면 좋은데요. 보통 누군가 우리나라에 방문하거나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환영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웰컴 자체는 환영하다고 웰컴 투 하고 어떤 장소를 써요. 그러면 뭐뭐에 온걸 환영해. 존댓말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마이죠. 나의 아이들의 나라. 아까 제목 있었죠. 나의 아이들의 나라에 온걸 환영해. You can have jobs here. Jenny says. You can have jobs here. Jenny says. 당신은 은느니가 얘가 주어죠? can은 뭐뭐 할수 있다. 조동사고 have까지 그어야 정확한 동사가 돼요. 그래서 jobs. 직업들이죠. Here는 어디? 여기에서. 뭐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이면 돼요. 당신은 여기에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제니가 말한다. 제니가 여기를 만들었나 봐요. 집에. Jenny wears pretty shoes. Jenny wears pretty shoes. 제니는 wear가 입다, 신다, 쓰다 다 되거든요. 여기서 신발이니까 신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신는다. 동사애가 pretty는 예쁜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어때? 제니는 예쁜 신발을 신는다. Her shoes are her mom's slippers. Her shoes are. Her은 그녀의라고 했죠? 그녀의 신발은 이게 주어고 are 뭐뭐이다. 동사가 비동사가 됐고요. 그녀의 엄마의 슬리퍼는 그냥 슬리퍼라 하시면 돼요. 슬리퍼이다. 신발은 보통 두 짝이 한 개이기 때문에 S가 다 붙어 있고요. 제니가 지금 엄마의 슬리퍼를 신고, 얘가 제니인가 봐요. 거울을 보고 있죠? 그녀의 신발은 그녀의 엄마의 슬리퍼이다. Jenny is a model. Jenny is a model. 우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model. model에 가까워요. model. 모델이라고 하시면 되고, 제니의 직업은 이건가 봐요. 제니는 모델이다. 주어 동사죠. Don teaches lions tricks. Don teaches lions tricks.
저는 가르친다. teach가 es 붙은 거 보이네? 가르친다. 누구에게? 사자들에게. 트릭스는 우리 50에 1에서 본적 있어요? 묘기. 또는 뭔가 기술 하면 돼요. 묘기 좀 이상하죠? 묘기 다시 쓸게요. 묘기. 너는 사자들에게 묘기를 가르친다. His lions are big toys. His lions are big toys. 진짜 사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의 사자들은 뭐뭐이다. 뭐예요? 큰 장난감들이다. 장난감 사자라는 거고요. 진짜는 아니죠? 얘가 Don이고. Don is a lion trainer. Don is a lion trainer. Don은 뭐뭐이다. 그죠? Lion trainer. 사자 훈련사 또는 조련사라고 하거든요. 편한 걸로 쓰세요. 사자 조련사 또는 사자 훈련사. 너네 직업은 이걸로 했고. Pam flies a giant airplane. Pam flies a giant airplane. 일단 flies를 보시면 원형이 뭐냐면 fly거든요. 요거를 es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y를 i로 고치고 es. 이렇게 해서 flies가 된 거예요. 그래서 Pam은 원래는 날다 이런 말인데 뒤에 비행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종한다로 써주세요. 문장에 맞게 바꿔야 돼. Pam은 조종한다. Giant. 거대한 airplane. 비행기죠. 그냥 plane이라고도 하고요. 에어를 빼고. Pam은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한다. Her airplane is a huge box. Her airplane is a huge box. Huge예요. 거대한. 이것도 몇 번 봤어? 자, 그녀의 비행기는 여자니까 그녀의로 받았고요. 그녀의 비행기는 거대한 상자이다. 이다가 동사죠. 거대한 상자이다. Pam is a pilot. Pam is a pilot. Pam은 뭐뭐이다. 즉 파일럿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말로는 조종사로 많이 써요. 조종사이다. Pam은 조종사이다. We all have great jobs. Jenny says. 마지막에 제니가 또 얘기하죠. We all have great jobs. Jenny says. 우리는 all, 모두 이런 애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중간에 넣어진 거고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 얘가 동사죠. 이런 경우에 주어동사 찾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great는 멋진, 훌륭한 이거거든요.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제니가 말한다. 하고 마무리했죠? 여기까지.